안녕하세요, 구다브레입니다. 지금부터 어쌔신 크리드 4 블랙 플래그의 프리덤 크라이 DLC 플레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통해서 아실 수 있다시피 자유의 외침, 이번 DLC는 노예를 해방한다, 뭐 이런 쪽의 스토리라인을 다루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검색을 해보면은 메인 캠페인, 그 에드워드 켄웨이였죠. 에드워드 켄웨이의 캠페인이 끝나고 나서 15년 후 그의 이제 듬직했던 동료였죠. 근데 저도 사실 캐릭터 그런 거 에드워드 켄웨이도 검색을 통해서 그 이름을 기억할 수가 있었던 거고, 아데웰이라고 하는 그 동료의 이제 그 스토리를 새롭게 이제는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거를 네, 따라가게 될 겁니다. 너무 오랜만에 들어와가지고 게임 플레이에 대해서는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일단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확인도 했고 바로 그냥 들어가도록 하죠. 여러분이 이제 보고 싶으시다는 의견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아데웰 다른 DLC들도 많이 나왔었지만은 이게 이제 그 원본 렛츠플레이 보여드릴 때도 언급했었지만은 흥미로운 평가들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렸었고 이제 설문지 만든 거에 올려놓으니까 여러분이 보고 싶다는 의견이 많이 모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생도밍그 근처 1735년 그러니까 그러면 원본 캠페인이 원래 기본 캠페인이 1720년에 끝났었던 것 같네요. 인터넷상에서는 15년 후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아데웰이 이제 독자적인 함선을 가지고 선장이 돼가지고 예, 시작을 하고 있는 거니까 The parcel is with the Templar Admiral on the lead ship, Captain. Once he gives the orders, it will be lost. The parcel itself is less interesting than its intended recipient. Let's eliminate this errand boy, Admiral, and unmask the true Templar threat. Okay, 또 템플 기사 바로 이제 전투를 시작하게 만들고 있어요. When I became an assassin, I swore to leave piracy behind. But the old methods have served the creed more than once. Everything is permitted after all, Captain. Aye. And often it is necessary. 네, 감각이 사라진 것 같진 않네요. 근데 함대가 함선이 좀 약해졌다라는 느낌이 잭도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 고생을 해가지고 엄청 강하게 만들어놨는데 이건 좀 그렇게 강하지가 않네. 오우, 근데 떨어뜨리는 건 강하네. 그리고 또 뭐 이번에 한번 언급하고 나선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 될 테지만은 그 사이에 이게 이 DLC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이제 출시된 지 오래되어서 많이 이제는 패치가 진행되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최적화가 많이 된 듯한 느낌이 예전에는 최고 그래픽으로 다 설정해 놓으면은 프랩스를 이용한 녹화가 이제 좀 불가능한 최소한 적절하게 녹화가 불가능한 상태로 이제 변화했었는데 잠시만 컨트롤 키였죠. 가까이 있는 거 바로 쏘는 게 녹화가 불가능했었는데 지금 이제 모든 거 다 그 NTA 실링 정도만 빼놓고 최고 옵션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부드럽게 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빨리 없애자고. 음악이 없는 음악이 없는 게 특이하네. 지금 AI가 좀 바보같이 행동해서인가 아니면 제가 생각 외로 강한 뭐 한포 숫자만 보더라도 업그레이드가 많이 이루어진 배인 것 같긴 한데 가까이 가서 뭐해 에스키 오케이 아데웰 너의 실력을 한번 보자. 에드워드의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복사한 캐릭터가 아니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바꾸더라. 오케이 마우스 휠로 특수 능력들 바꾸고 Q키를 누르고 있으면은 무장 바꾸고 예, 음악 없는 게 특이하네요. 내가 음악을 꺼놨나?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설정을 지금 제가 다 맞춰놓고 들어왔거든요. 배경음 예, 다 효과음과 동일한 정도로 희한하네. 예. 각도 너무 차이 나기 전에 썼어야 되는데 예, 지금 뭐 많이 잡아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매달리기? 이렇게 여기로 지금 여기에 튀어나와 있는 전
밧줄들이 다 이렇게 여기로 예, 좀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영상까지는 모르겠어 어떻게 나눌지는 녹화 아직 게임 자체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니까 아, 2키 맞아 오른쪽 키로 2키 반격 사례 방어 풀기 예, 사실 모든 버튼 한꺼번에 쭉쭉 누르고 있으면 알아서 다 학살하는 게임이죠 자, 초반에 좀 이제 헤매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빨간색이 아니지? 죽일 필요가 없는 애들은 빨간색이 아니구나. 무기를 어떻게 쓸지? F. 예. 아, 왼쪽 키? 아하, 왼쪽 키. 어, 뒤통수 노리면 바로. 하하 라고도 이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쉽게 애들이 다 처리되고 있으니 예 똑같네요 똑같아요 아데웰만의 어떤 특수한 이 특성이 개성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전투가 이제 질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포만 이용해가지고 그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애들 다 처리하기 시작했던 거죠 할 수 있으면은 최대한 빠르게 없애 없애 오케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기 드디어 템플 기사단 제독 사례 어이구 시간이 있을 줄 알더만 오케이 경비병 얼른 처리하고 오 먼저 예스 소포 아주 쉽게 진행되고 있어요 소포 딱 먹는 순간 컷신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 이제 들어가네요 바스티안 조셉 포토프린스 What business do Templars have there? Captain! More French vessels at our tail! Too many! We'll retreat through the storm! We will be smashed ashore! A worse fate awaits if we let this land in Templar hands! Aye, Captain! 목적지가 이상하다라고 방금 말해놓고서 템플러들이 가지면은 위험하다라는 예, 좀 아쉬운 대화가 이어지고 있네요 오 탈주노예? 뭐, 파악을 한 거야 벌써? 뭔가 결론이 탈주노예는 서인도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출신으로 압제자로부터 탈출해 노예 신분을 벗고 공동체를 마련해 세우고 정착한 이들을 말한다 비록 아프리카 노예가 가혹한 대우를 받은 첫 노예는 아니긴 했지만 말이다. 처음에 생도밍그 원주민이었던 타이노 부족은 스페인에 굴복하여 학대와 괴롭힘을 받았다. 스페인을 위해 일하기 거부했던 타이노 부족은 처음 산악지대에 정착했고 나중에는 도망 노예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생도밍그 노예 대다수는 압제자로부터 숨기 위해 산악지대로 달아났고 자급자족 농경과 사냥으로 새 인생을 살았다. 어떤 이들은 전사가 되어 독립과 다른 노예 해방을 위해 싸웠다. 탈주 노예는 농장주와 감독관을 겁주려고 농작물을 파괴하고 근처 설탕 농장과 커피 농장을 급습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탈주 노예 전사 무리가 더 커져갔어도 지도자의 부재로 대대적인 계획을 수행하지 못했다. 오, 당연히 흑인 단속법은 농장주들의 편이었다. 그리고 농장주에게 노예를 괴롭힐 방대한 자유를 준 셈이었으며 농장주들은 탈주 노예를 궁지에 몰기 위해 농장 노예들을 죽였고 많은 습격자들이 학살당했으며 그에 대한 처벌로 사형이 언도되었다. 생도밍그의 탈주노예는 역사적으로 성공했던 노예 반란 중 하나를 주도한 바 있고 이거를 배경으로 이 DLC가 진행이 될 것 같죠.
아니면 최소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중심으로 그 한 번의 기회가 100년의 노력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시도 끝에 IT공화국이라는 자유국가가 세워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주, 탈준 후에는 당시 생도밍그의 다른 노예 흑인과 같이 취급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노예 해방으로 합법적으로 자유가 된 노예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인이었던 유색인하고 말이야. 복잡한 문제네요, 지금.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폭풍을 뚫고 탈출하기. 약하잖아? 다 잡을 수 없나? 근데 또 그러다간 또 예, 이런 애들 튀어나오죠. 결코 잡을 수 없는 애들. What? 폭풍? 어씨, 저 데미지. 내가 지금 저게 목적지라고 보고서 달려오고 있었던 게 완벽하게 예, 잘못된 선택이었군요. 아, 어쌔신 크리드 4 이거 예, 바다 환경 이거 자체가 최고였는데 정면을 뚫고 들어가고 근데 이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만. 알아서 이제는 죽으러 앉는구나. 예, 통과한다 통과했다 통과했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전 새로운 배경음악인데? 또? 이렇게 또 오른쪽에 폭풍우가 이렇게 지금 한 번만 더 폭풍우에 빨려 들어가면 지금 죽을 체력이기 때문에 안 되죠. 얼른 도망갑시다. 성공. 정말로 이상하네요. 음악의 부재가. 만한 경우로 템플 기사단 제독의 배척기 화포를 이용해 템플 기사단 함대 급습하기. 의견을. 음악이 지금 없는 게 버그인가? 어색한 게. 지금 현재 한글 자막을 적절하게 내놓으려고 이제 원본 렛츠플레이에서도 초반에 이제 언급했었지만은 파일을 모드라고 하긴 뭐하지만은 그 설정을 변경한 파일을 지금 깔아뒀죠. 그게 음악을 지금 발생하는 거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건가? 모르겠네요. 달리고 또 달리고 여기선 애니머스로 나간다라는 거 불가능하겠죠? 흥미로울 것 같은데. 소폰. 와우, 텍스처 봐라. 지금 캐릭터의 텍스처와 소포의 텍스처가 엄청 너무 질 차이가 나는데. 오. 아주 짧네요. 살트리. 노. 사트 쿠트라 une oreille. 바졸.
예, 아주 유머가 뭐 중간중간에 있으면은 있는 거겠지만은. 아주 침울한 렛츠플레이가 되겠는데요. 어, 달려가야 되는구나. 빨리 구출하러 가죠. 감독관 사례하기. 아, 와우, 와우. 허씨. 하. 어, 이거? 예. 마음이 그냥 덜컥 눌러 앉을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압박감이 느껴지는. 아, come on. Damn. 오케이, 그냥 바로 달 그냥 왼쪽 버튼 누르고 막 누르면서 그냥 다 뒤통수 때리려고 하죠. 참나. 암살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Templar can wait. This woman must not suffer. 흐, 비명 소리. 아, 이거 비명 소리가 정말. Come on. 참나. 다시는 못 듣지만. 예. 감독관이라는 것 또한 이제 뭔가 역사적. 나중에 다 보도록 하죠. 애니머스는. Désolé. I have nothing to offer but thanks. Nothing else is needed. As a boy, I fled the same fate. Why would you risk recapture? Men of principle know the bigger risk is to turn away. I'm looking for Bastien Joseph. Do you know her? Oui, même. Pas qu'on elle. But any fine gentleman may lead you to her. Too late for this one. Find another in town. The thanks is now mine. Do you have a place of refuge? My family waits in the mountains. Demon, Gemon. Et je suis avec vous. 무슨 언어지? 그러니까 프랑스어가 중간에 끼어 있는 것 같긴 한데. 해방시킨 후의 일. 예, 지금 또 이런 거 나중에 쭉 읽도록 하죠. 실제 역사적인 지금 정보들을 던져주고 있는 걸로 보이니까 그냥 주라고 나와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뭐 아데웰 정도는 지금 확인을 해볼까요? 저희가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캐릭터가 아 근데 사실 해보겠다고 했으면서 안 한 게 에드워드의 스토리가 얼마만큼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예 이전까지 어쌔신 크리드들이 담고 있던 그 현실과의 혼동, 혼용을 생각한다면은 캐릭터들 또한 그렇고 예, 그 에드워드 또한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검색해봐야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이게 현실처럼 느껴지니 첫 번째 영상 녹화 마치고 바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거 해보고 싶네요. 예, 마치고 나서 해보고 싶은데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읽어보려고 하죠. 아까 역사적 사건이라고 나와 있는 것만 역사적 사건인가? 마체테. 아, 지금 허리에 두르고 있는 거는 마체테라고 하나 보네. 어, 이건 또 뭐야? 저항 세력 해방시킨 후 1. 결과 요약? 하. 오케이,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좀 알려줄 것 같으니.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머세리라고 영어로 발음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한글로 뭐라 하지? 마세티라고 하나? 마체티라고 한 걸 맞나? 간수가 탈출한 노예를 찾고 있으면 간수에게 들키면 지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간수는 집요한 감독관. 네. 뭐 나야? 오케이. 오우, 체력 많이 다네. 아, 회피를 해야 되는 녀석이구나. 오케이. 지금 제대로 읽지 못했는데 뭐 감독관이니 뭐니. 도망친 노예를 찾고 있는 애들이 있다 해서 그냥 경비병이란 얘기죠. 근데 미니맵상에서 경고 표시가 있었나? 또 보물상자랑 뭐 이건 무슨 아이콘인지 궁금하니까 알아보자. 뭐지? 고문관에게서 노예 해방시키기 살아있는 노예 2. 아,
참 지금 예 뭔가 심각한 상황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데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어긋나면은 에이구. 자유 노예 또한 있는 곳이니까 그냥 바로 빨간색으로 안 뜨는 건가 아니면은 일단 해방시키기 하죠. You too must help your brothers and sisters. 당신도 형제 자매를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환경이 약간 디자인은 달라졌지만은 달라진 것 같진 않네요. 게임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짐작하건대. 어디 이 밑에 있다는 거야? 아니면 위로 올라가? 밑에 있는 거구나. 오케이. What? Nope. 바로 앞에 있는 보물 상자를 무시할 정도는 아니죠. 에드워드 계정에는 돈이 많이 있는데. 교회 위로 올라가면은 되겠죠? 어 뭐야? Madame Joseph's women are the finest outside Paris. Mark my words though. Guzan has eyes only for me. I'm on my way there now to present. 춘굴까? Enjoy yourself, sir. And fear not, you'll meet no competition from me. My heart is too weak. 경매장에서 노예 프로 이거를 지금 할 순 없겠죠. 아, 오케이. 이쪽으로 가자. 미션들이 무슨 흑인 단속법. 이거 정도는 지금 알아둬야 좀 이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 역사적 사건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흑인 단속법은 1685년 5월 프랑스 루이 14세가 처음 발표했으며 1687년 3월에 시행되었다. 흑인 단속법은 노예의 권리와 치안을 규제하는 법으로 1789년까지 유지되었다. 흑인 단속법 조항은 프랑스 식민지에선 카톨릭을 강요했으며 노예 처벌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고 노예 학대를 제한하기 위한 여러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주인은 노예에게 쉴 곳과 식량, 옷을 제공해줄 의무가 있으며 고문을 하거나 불구로 만들 수 없으며 단지 때리는 정도로 그쳐야 했다. 노예 가족은 따로 팔 수 없으며 병에 걸리면 치료해주고 장례식도 치러주어야 했다. 또한 주인은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는 노예만 처벌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하지만 흑인 단속법이 완벽히 시행된 것은 아니었고 온갖 방식으로 남용되었다. 대부분의 노예 주인은 노예를 이용하는 조항만 지켰으며 어떤 주인들은 잔인하고 창의적인 고문 방식으로 악명을 떨치기도 했다. 많은 위반 사례가 간주되고 무시되었는데 특히 세도밍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설탕과 커피 생산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예들의 노동력을 쥐어짜야 했기 때문에 그러했다. 아, 예. 과거는 꾸렸다라는 거를 증명, 그 예,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하나 지금 또 제 머릿속에 추가가 되었네요. 예. 예, 확실히 엄청 부드러워졌네요. 바다보다 이런 곳이 더 내기 낯섰는데 보통 아직 캐릭터가 많이 치 않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아하, 나 들어가야 돼? 매춘굴로 들어가기. 오케이. 시민 사이로 이동하여 위장하세요. 아하.
You think me a traitor? Slaves would be safer for it. Monsieur Gouverneur, if they felt safe at the plantation, do you think they would rebel? Of course. It is their animal nature. Violence is the only currency that motivates them. Like coin to you. If you really want to protect your African friends, spread the word. Quiet them down. Otherwise... You need not describe what you do. Well, I could not raise a hand to hurt a fly. But the overseers have every right to discipline as they see fit. It will not be necessary. I will deliver your message. The cost will be high. We will both profit by it. Is there any other service you require, Gouverneur? Oh, an old man like me. I dare say Guzan has exhausted me already. Then show yourself out.총독 피에르 파이의 후자. 이것도 역사적 인물이야? 아이고, 이거 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너무 흐리다 보니까. 바스티앙 조세프에게 접근하기. 바스티앙 조세프. 예, 이거 빨리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마담 조셉, expecting a package. It, but not you. Where's l'admiral? I see. And do you mean for me to meet the same fate? Look around. One threat, and these men will end you. I bring no threat. Tell me, how do the Templars allow you to carry on like this? I am only the messenger. But before you judge, remember, the Templars' coin, like any, will buy the freedom of men like you. I know this mark. You know nothing. You have the brand of a slave. The eloquence of a scholar. Hands of a sailor and an assassin's hood. Few weapons. I think the storm stranded you. What do you need? A ship? Shelter? These things can be had for the price of this parcel. I need nothing I can't win for myself. But prove that what you promise is true. And perhaps something can be arranged. Is this your game? Very well. Then you will do me a favor. Augustin Dufort is a very secretive man. First find his plantation contact and give him this message from the gouverneur. Augustin will give you all the proof you need. Repeat this password. Sili patoto krabla va manger. Sili patoto krabla va manger. Pas mal. A convincing baritone. Now I suggest you leave before my admirers get suspicious. Hmm. 지금 그러니까 따라갔던 그 후작, 공작, 뭐 자기야 무엇이든 간에 그 캐릭터는 그냥 템플러의 편이든 아니면 어쨌거나 게임 내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악으로 지금 판정되고 있는 선과 악으로 딱 나눌 수 있는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는 지금 돈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 같았는데 갑작스럽게 이제는 주인공을 도와, 물론 거래이긴 하지만은 좀 도와주는 형식으로. 근데 무엇 때문에 지금 넘어간 건지 주인공에게 흥미를 느껴서 인거 하나만으로 지금 거래를 하기 시작한 건지 모르겠네요.
이야기가 좀 저는 좀 뜬금없이 전환된 게 아닌가 해서 좀 헷갈리고 있는데, 아 근데 예 좋아요. 전체 이야기 전개가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